다시도와 달리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만 3월 모의고사를 보지 않는 것에 대해 교장들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전주시 교장단협의회는 오늘 도교육청을 찾아 전교조와의 단체 협약을 근거로 고1에 한해 3월 모의고사 응시기회를 박탈한 것은 공정하지 않은 데다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전교조는 2019년 단체 협상은 사교육 의존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모의고사가 불필요하다는 학부모도 적지 않아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